휴지로 알아본 어깨 크기. 랄프야, 휴지 좀 갖고 와라. 드디어 인증할 때가 왔다. 야, 새 걸로 할게요. 빨리 가지고 와. 빠르게. 도와줘. 자, 이거 세 칸이면 어접이라 그랬죠? 한 칸 뿌리고. 네. 자, 세 칸만 뗄까요, 그냥? 세 칸 떼. 자, 세 칸. 절반, 딱 절반? 절반, 절반. 나 진짜 어깨 핀 것도 아니고, 나 그냥 진짜 이렇게 팔, 애가 차렷 자세로 있어, 이러고. 일단 세 칸은 최하위고요, 맞죠? 세 칸은 진짜 이거는 여자도 아니래. 야, 세 칸짜리가 있어? 말이 안 되는데 세 칸은. 세 칸은 웰시콕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휴지 세 칸이 나와 어깨가? 세 칸은 말이 안 되는데. 이건 거의 웰시콕이지. 아니 저도 세 칸 넘죠. 아니 세 칸. 야, 옷 좀 그 위에 거 좀 벗어라. 아이고. 반팔이야, 반팔. 엄청 튀네 정전기가. 세 칸. 좀 좁다. 네? 좁아. 어깨가. 거의 다 채워지는데? 네 칸이면 너는 꽉 차겠는데? 에이. 그리고 보통 어깨 네 칸. 네 칸. 정전기 장난 아닌데? 옷 갈아입고 올게. 정전기 너무 심한데? 다섯 칸이 나중에 쓰고. 아니 나 다섯 칸 줘. 그냥 다섯 칸이 딱 내 어깨 같아. 다섯 칸이 딱 내 어깨야. 네 칸 주세요. 네 칸. 뭘 아야. 네 칸 아니야. 여기서부터 가야지. 아니 화면대로 가야지. 얹어 놓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아예 딱 끝에서. 자, 갑시다. 끝에서 해줘, 끝에서. 나도 막 이렇게 안 할게.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딱 서 있는, 딱 서 있는 자세. 여기서 가는 거 맞죠, 여기서? 거기서 가는 거 맞아. 안 되잖아, 이거 봐. 한참 남았잖아. 한참 남았잖아. 팔뚝부터 하는 거 맞아? 아니, 맞잖아. 둘레가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렇게 해줘야지. 둘레가 아니라고 해도. 그러니까 딱 펴가지고. 펴가지고 더 끝으로. 그러니까 팔 여기. 거기서부터 하는 거 맞아. 그게 어깨지. 단면으로 사람을 보는 건데. 아니 더 가야지. 아니 화면에서만 봐도 그게 아닌데. 그지, 여기서부터 가야지. 그래서 딱 뛰어. 입체적으로 좀 더 앞으로 뛰어. 봐봐. 네 칸 안 돼. 네 칸이 안 돼. 보통 어깨. 태평양 다섯 칸이에요. 오케이. 이건 줄리엔이 한 여섯 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잡으세요, 좀. 다섯 칸. 형은 네 칸 반이네. 난 솔직히 다섯 칸은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네. 근데 네 칸 반이야, 나는. 딱 네 칸 반. 4.5칸. 넓은 편. 좀 넓은 거죠. 넓은 편이지. 네, 태평양까지 안 돼도 남해안 정도 되지. 저 지금 몸무게 115kg인데 저 75kg 때도 티셔츠 110 입었어요. 100 입으면은 여기가 찡겨가지고 네 전 네 칸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예. 선이요? 이것도 일단 해명하고 가야 돼요. 또 악플 달죠, 이 풀영상에. 풀영상에? 네, 네 칸이라고 하세요. 풀영상에 악플 다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깨 넓어 보이려고 바라가는 한 남자의 모습 같아서 이번엔 예외로 여러분들의 악플 지워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흔적조차도. 아시겠죠? 네. 여자들이 설렌다는 그냥 얼굴 이렇게 가렸는데도 설렌다고 하는 딱 그 몸이라고 하던데.
카리나 장원영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글은 너무 좋아요. 바로 봐줄게요. 예. 안경 쓴 모습은 장원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드디어 장원영을 인정하게 돼버렸습니다. 언제나 일편단심 카리나였는데, 아, 장원영이 안경 쓰니까 너무 귀엽네요. 아, 이건 장원영 승. 어? 그래도 카리나라고? 오, 피지컬백 시즌2 나오는구나. 넷플릭스에서 제작하는 피지컬백. 아,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그 최종 우승 그 결승 때 그때 약간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주작 프로그램이다 뭐다 뭐 PD분 욕 뒤지게 먹었죠. 정말 예, 정말 죽일 놈이 됐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받는 포인트는 진짜 그거 같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의롭지 못한 그 현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거를 접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열받는 것 같아. 저도 섭외가 왔었어요, 시즌1 때. 근데 제가 그때 좀 예의상 거절을 했죠. 왜냐면은 제가 또 나가서 너무 또 기량을 보여주면은 저분들 밥 그릇을 뺏을까봐. 예. 그래서 저는 그 피지컬 백 시즌1 때 그 섭외 갔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체육인들을 위한 이 장이 되어야죠. 코트님? 네네네. 저는 뭐, 그때 나갔으면 정말, 예. 넘어갑시다. 예. 먹지빠 섭외 온 거 아니야? 먹지빠요? 예. 먹지빠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먹지빠 재밌어요. 예. 이거 돼지 예능이거든요. 예. 넘어갑시다. 예. 복싱의 김도연. 운동 유튜버 강승민? 와, 이분 몸이 거의 바바리 아닌데? 강승민. 3대 700 친다고? 와. 우와, 어깨 보소. 와, 바바리안이다, 바바리안. 헐크다, 헐크. 보디빌더 정대진. 와, 몸이 완전 겐지인데? 유도선수 이원희.
육상 선수 김지현, 프로레슬러 김민호, 보디빌더 장성엽. 유명한 분들은 이미 시즌 1 때 다 나왔어가지고 신수지 씨 나가는구나. 신수지 씨 미쳤지 진짜. 볼링 선수 신수지. 봅슬레이 국가대표 김동현. 벤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보디빌더 김민수라는데? 본명이 김민수야? 뭔데? 진짜 벤츠 맞아? 유튜브 영상 오케이. 아니네. 아, 저 사진이 저렇게 나온 거네. 어, 이거 그때 오슈에서 봤잖아. 와. 어, 휴지 6칸이다, 이거. 진짜. 우와. 아니, 어떻게 어깨가 저러냐? 어깨는 뭐 확장이 안 되잖아, 그제? 미쳤다. 말 안 된다. 아까 옷 입고 등장할 때. 와. 직맨 같네. 와. 아니, 로이더고 뭐고. 와, 이건 뭔가 타고남도 있는 것 같은데. 와, 미쳤다. 이분 이 업계에서 위상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엄청 높을 것 같은데. 12건 안에 든다고? 와. 코리안 타노스 김민수. 처음 알았어. 진짜 멋있다. 개간지다. 아놀드 미만자. 다음. 오태범. 격투기 선수 김태인. 중장비 오퍼레이터 황충원. 격투기 선수 심유리. 방송인 강소연. 어? 나자냐? 배우 이규호님. 먹집바에 나오시는 분이죠? 어? 정대세? 아, 정대세 보면 그 짤밖에 아... 그 짤밖에 생각 안 나. 정대세 애기 합성.
유해한 결과 제외됐다고? 아, 그 짤 있는데. 정대세. 그 합성 짤. 아, 이건가요? 요거? 링크 좀. 이거. 약간 뿡뿡이 닮아가지고. 개귀여워. 예능에 나온 거 보면 성격도 좋더만. 아모띠. 트로트 가수. 야, 진짜 다양한 업계에서 하는구나. GPT님. 군인도 빠질 수 없지. 오, 김동현도. UFC 파이터 김동현도. 재밌겠다. 봐야지. 오랜만에 볼 거 생기니까 좋지 뭐. 배우분들이 일본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일본 AV법을 개정시켜달라고 모자이크 감소 요청. 모자이크가 뭐 바뀌었나? 다수 난교 허용. 지금은 4인까지만 허용이라고. 실제 촬영 허용. 그렇구만. 예. 넘어갑시다. 예. 사람을 다 로봇으로 대체했다고 현대 엘리베이터 공장. 와. 이 로봇 때문에 사람들 일자리 잃어가는 게 이제 이런 그 제조업부터 시작이 되는구만. 조립라인, 2차 조립라인. 노가다도 이제 싹 대체된다고 본다고. 그치, 로봇이 뭐 노조를 하겠어, 뭘 하겠어. 아들이 고대 합격했는데 엄마가 한심한 새끼, 게으르고 한심한 새끼,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 재수 못한다고 처음부터 할 거지, 이랬다 저랬다 적성에 맞을 수도 있다느니 돈을 달라느니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어. 학교도 못 다니던 새끼라는 걸 한 달 용돈 50만 원에 차비하고 핸드폰 요금까지 네가 내고, 공부 안 하는 문과 갔으니 남는 게 시간일 테니 모질이면 알바하고 시간 많고 하는 일 없는 애한테 용돈 그에 맞게 줘야지. 뭐 말씀을 저렇게 하신대. 고대 들어갔으면은 잘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은 다 의대 갔다며 어머니가 이런 연근 짜고 하시네요. 힘냅시다. 우리가 이런 직업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는 약대 나오고 아버지는 의대 나오고. 야, 근데 이렇게 엘리트 집안에서는 부모, 결국 경쟁 대상은 내 부모야. 내가 엄마 이기고 아빠 이겨야 돼. 진짜. 아니, 차라리
차라리 고졸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라는 게 낫겠어. 서울대 막 의대 나온 아버지를 어떻게 이기냐? 오, 난이도, 인생 난이도 개팍팍하네. 아무리 용돈 많이 주고 뭐 투자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 이겨야 되는 거잖아. 아니면 아버지랑 동등한 선상으로 가든지. 그러면 가남이 대물림인데? 엘리트 집안에서는 부모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부모도 자식 낳고 자식한테 투자하면서 기르면서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어떤 보상 심리가 있었을 거 아니야. 부모는 다 조금씩 가지고 있대. 참된 부모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가 않대요. 네. 야. 내가 넘어야 될 벽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라니. 어지러질하다. 저는 넘었냐고요? 못 넘었어요. 예, 엄만 그래 대학교 나오고. 예. 아버지는 그냥 고졸이긴 한데. 성주고가 성주고가 최하라서 나중에 제가 자식 낳으면은 그냥 걷더니 그냥 저를 넘어서겠네요. 예. 이렇게 허들 낮은 인생 난이도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자식은. 예. 고맙지? 예고 갔다가 왜 성지고 갔냐고요? 학교에 사고 쳐가지고요. 예. 3학년 그 선배의 그 친동생 이랑 사귀었는데, 예, 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현상금이 걸리는 바람에, 예, 학교를 못 갔어요. 죽임 당할까봐, 예. 안 그래도 기숙사에서 뒤지게 처맞아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여러분들 뭐, 구글에서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남 예고, 진짜, 예고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예. 근데 싸움을 못 하셨나요? 하는데, 지금 고등학생 같지가 않아요. 그때 내 기억에 선배들은, 특히 이 기숙사 선배들은, 그냥 몽타주만 보면은 정말 강력계 형사들, 예. 그 영화 바람에 나온 아저씨들, 예. 딱 그런 느낌으로. 키 막 186, 막 190. 예. 성악하니까 거기다 살도 막 찌고 막 덩치도 막 이러니까 싫은 분지 이게 성악가인지 모를 정도로. 예. 2학년 선배들은 제가 다 이길 수 있었죠. 예. 2학년 선배들은 제가 다 완타치로 다 뭔가 김두한 느낌으로 다 정리가 가능했었어요. 왜냐면 다 비실비실해서. 근데 3학년 선배들이 제일 무서웠어. 진짜로. 그래서 3학년 선배들한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추리닝 뺏기고 뭐 그런 거 일상 다반사였죠. 끄떡하면 그냥 쳐맞고. 예. 제 스파링 영상 보고 좀 운동신경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예. 일반인 상대로는 저는 그 살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물렁물렁하게 재밌게 웃자고 하는 거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레드불 채널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와, 도파민 맥스치 찍었다. 이걸 안 하면은 진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어. 진짜 값비싼 도파민이다. 우리는 쇼츠 릴스 같은 거 보면서 값싼 도파민 치킨 같은 걸로 채우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도파민 크게 채우, 야무지게 채우네. 와. 이 짓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래. 도파민의 노예다. 진짜 말 그대로. 와.